험난한 길이 뻔히 예상되는데도 권력의 내부 비리를 고발해 준 제보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보자분들 덕분에 저희 PD수첩도 세상에 숨겨진 이야기를 알 수 있었고 우리 사회가 조금이나마 나아지는 데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새해에도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PD수첩은 우리 사회에서 10년 넘게 첨예한 정쟁의 대상이 되어온 사안에 대해서도 취재했습니다. 천안함 최원일 함장이 전역 후 PD수첩에 출연해 천안함 사건의 숨겨진 내막을 증언했습니다. 또 완공 10년을 맞은 4대강 문제 역시 10년 넘게 방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취재한다. 이게 PD수첩의 힘이기도 합니다. 34년간의 군복무를 마친 예비역 해군 대령이 PD수첩을 찾아왔습니다. 지난 2월 전역한 최원일 대령. 비극적인 사건을 겪은 천안함 함장입니다. 46명의 부하를 잃은 함장으로서 제가 그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것이 모든 게 변명같이 느껴져서 11년을 참고 있다가 이제 전역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들은 볼 수가 없어서 이렇게 이제 전역하고는 언론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최원일 함장과 생존 장병들은 PD수첩을 통해 천안함 사건의 비극적인 현장을 생생히 증언했습니다. 폭발음이 들렸고 그다음 배가 급격하게 오른쪽으로 직각으로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갑자기 순간적으로 제 몸이 붕 좀 뜨면서 뒤로 이렇게 넘어가는 상황이었고 사실 아, 갑자기 그러네. 이제 그 상태로 그대로 그 벽을 타듯이 올라와서 그렇게 이제 밖으로 나왔습니다. 천안함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천안함은 가운데 연돌, 즉 굴뚝 부분이 폭발로 날아가고 선체가 앞뒤로 두동강 났습니다. 어뢰에 맞은 전형적인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선체가 밑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휘어져 있죠. 밑에 폭발이 일어나니까 위로 이렇게 올라갔죠. 이게 배를 때린 거예요? 어뢰가 배를 맞춘 거예요? 맞춘 게 아니고 수심 6에서 9m 물 밑에서 왼쪽 3m에서 이렇게 물방울이 버블젯에 폭발한 거죠. 올라오면서 물줄기가 올라오면서 이걸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하고. 국방부가 어뢰 공격을 가상해 만든 시뮬레이션 영상입니다. 천안함 아래쪽 바다에서 어뢰가 폭발한 후 버블제트, 즉 강력한 공기방울이 솟구쳐 천안함을 두동강 내는 현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버블제트 올라온 게 이쪽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위로 휘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아래에서 위쪽으로 다 휘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최원일 함장은 천안함 사건을 이해하려면 천안함 사건보다 넉 달 앞서 일어났던 대청 해전을 알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오전 남북 해군이 서해 바다에서 7년여 만에 무력 충돌했습니다. 대청도 동쪽 11.3km 해상. 즉시 북상하라는 우리 해군의 두 차례 경고를 무시한 북한 경비정 한 척이 국방 한계선 NLL을 침범했습니다. 2009년 11월 10일 해군은 대청도 인근 해상에서 북한 경비정을 사격해 방파시켰습니다. 이것이 대청 해전입니다. 먼저 직접 조준 사격함으로써 빚어진 때마침 중국 어선을 단속하던 그 북한의 경비정이 이 대청도 일대 NLL을 넘어온 겁니다. 퇴거 조치를 하면 종결되는 사건이었는데 그 NLL 북쪽으로 넘어가는 함정을 계속 추적하면서 거의 완전히 그 초토화시켜버린 겁니다. 그 당시에 해군 수뇌부가 했던 대북 강경 발언들 보면은 뭐 적이 쏠 것 같으면 그 손목을 잘라버려라. 그러고 이제 가혹하게 응징해서 한을 풀겠다는. 당시 북한 인민군 총사령부는 성명을 내어 보복을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총사령부 성명은 최고 수위의 경고였습니다. 지금 이 시각부터 우리의 무자비한 군사적 조치가 취해지게 될 것이다. 우리 군이 북한군의 침투 징후를 입수한 첩보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거 들고 있는지 몰랐겠죠, 사람들이. 여기 최초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천안함 사고 뒤 열린 국가안보 총괄 점검 회의에서 김종태 전 기무사령관은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천안함 사건 발생 전 사전 징후를 인지하여 국방부 합참에 보고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사전 징후라는 것이 무엇이냐고 해군 예비역 장성이 질문하니까 수중 침투 관련 징후였다고 답변했음. 침투 징후를 예하에 전파도 하지 않고 적극적 조치를 하지 않았음. 합참 의장에게 조치를 취해주도록 여러 번 요구했으나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았음.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네. 천안함 사건이 이천이 재밌 때야. 네. 마지막 보고를 받습니다.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네. 평생에 의자를 띵글띵글 돌리면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걱정하지 마시고 전해가셔가지고 편안히 계세요. 사고 당시 배 후미에서 원인 모를 폭발이 일어났으며 승조원 100 군 수뇌부가 북한군의 침투 징후 첩보를 무시한 것입니다. 천안함 장병들은 별다른 경보를 전달받지 못한 상황에서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맞는 순간 전쟁 났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배가 그렇게 확 엎어졌을 때 그 충격과 그 소리가 엄청났거든요. 뒤편에서 강하게 충격이 딱 오고 배가 순식간에 올라갔어요. 그냥 올라갔다가 바로 90도로 거의 순식간에 꺾였어요. 최 함장은 적의 공격을 받은 걸로 판단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공격을 가장 먼저 생각을 했죠. 그러고 올라와 보니까 이제 장교들이 다들 하나같이 어뢰에 맞은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뢰에 맞은 것 같다라고 보고를 해라라고 이제 보고 지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PRC로 함대 침몰 사유가 어뢰 피격으로 의한 침몰로 판단된다고 보고했습니다. 천안함 장병들은 사고 직후 어뢰에 맞았다는 보고를 하고 보복 공격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선지 해군 작전사령부는 어뢰 피격 보고를 누락시켰습니다. 원칙대로라면 즉각 적의 잠수함을 겨냥한 대잠수함 작전이 시행돼야 했지만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에는 파공, 즉 선체에 구멍이 났다고 보고됐습니다. 북한 어뢰 공격 발언은 금기시됐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어뢰 관련 발언을 하자 청와대에 쪽지가 전달됩니다. VIP, 즉 이명박 대통령이 장관의 답변이 어뢰 쪽으로 기우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며 외교안보수석을 통해 주의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최원일 함장에게도 어뢰 공격 발언을 하지 말라는 압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상황을 그려보라 해서 그리고 어뢰 맞은 것 같다고 하니까 장관이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난색 표명 적어놨어요, 이거 보면. 청와대 외교안보장관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의 소행으로 예단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처음부터 북한의 소행이라고 봤을 때는 제대로 응징하지 못한 대통령의 책임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북한의 소행인 줄 그렇게 그런 어떤 정황이 다 구성돼 있었는데 뭐 했냐? 군수뇌부는 뭐 했고 대통령은 뭐 했냐? 근데 안 믿었기 때문에 합리화가 되는 거예요. 그때 몰랐다. 그리고 아닌 것 같은 거지.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자꾸 가줘야 아무것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되는 것이죠. 당시 군 수뇌부는 천안함 사건은 작전의 실패가 아니라 경계의 실패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모든 책임을 천안함 장병들에게 떠넘긴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 해군 내에서는 저희는 패전병이에요. 저희는 그냥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북한 어뢰에 맞은 패전병이에요. 대원들을 반 가까이 죽여놓고 살아 돌아오는 패전병밖에 안 되는 그런 해군 내에서는 그랬어요. 저희는 그 당시에 정말 할 수 있는 거는 최선을 다해서 다 했는데 돌아오는 거는 오히려 왜 너네만 살아 돌아왔냐고 그런 얘기만 계속 듣고 있었죠, 지금까지. 생존 장병들은 PD수첩 천안함 편을 어떻게 봤을까?
그리고 또 어떻게 PD 저 방송 관계자분들이 진짜 진심을 다해 갖고 열심히 해줬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일단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저희도 좀 의심하고 카더라라고 듣던 내용들도 취재를 해 주셔갖고 어느 정도 해소도 됐고 아 그게 진실이 맞았구나. 하여튼 한편 너무 좋았습니다. 뭐 지난 11월 9일 천안함 진수식이 있었습니다. 천안함은 새로 태어났지만 천안함을 둘러싼 우리 사회 해묵은 반목과 불신은 여전합니다. 10년이란 11년이란 세월이 흘러오면서 천안함이 북한 소행이라고 하면 보수가 되었고 천안함은 북한 소행이 아니고 자체 사고라고 하면 진보 진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걸 뭐 지역 감정이라든가 진영 논리로 진보 보수 논리로 천안함을 이용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가장 이해가 안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화가 많이 나는 겁니다. 천안함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 드는 현실에 장병들의 아픔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PD수첩은 4대강 사업 문제점을 끈질기게 취재해 방송했습니다. 올해도 PD수첩은 4대강의 녹조 문제를 심층 취재했습니다. 올 여름에도 어김없이 4대강에 녹조가 찾아왔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강에 보가 들어서고 물길이 막히면서 녹조가 심해졌습니다. 강가로 다가가자 메스꺼운 악취가 진동합니다. 여기 선착장이잖아요. 고기 잡는 어부들 선착장인데 네. 고기를 못 잡고 배를 올려놨잖아요. 아, 이 녹조가 너무 심하니까. 네. 조금만 담가보세요, 일단. 와, 껄쩍하다. 와. 저한테 보여주세요. 네. 쓰레기 버려. 녹조가 부글부글 끓는 강물은 콧물처럼 찐득찐득합니다. 어우, 냄새가 심해요. 쓰레기 썩는 냄새 나잖아요. 이걸 지금 여기가 아. 하얀 콘크리트잖아요. 네. 콘크리트에 이 물을 갖다가 이렇게 부으면은 그냥 페인트잖아요. 네, 페인트 이게 이거 그냥 봐보세요. 이거 부었는데 그냥 이게 페인트죠, 뭐예요? 강물은 막 뚜껑을 연 페인트만큼 진했습니다. 여기 어떤 생명이 살겠어요? 그리고 이 물을 먹고 사는 야생동물, 새들, 또 이 물을 가져다 쓰는 농작물들, 그걸 먹고 사는 도시민들, 다 똑같이 오염되는 거죠. 이건 누구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녹조로부터 우리는 괜찮을까? 녹조를 연구해온 이승준 교수. 4대강 녹조에도 치명적인 독성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WHO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마이크로시스틴, 사이노 톡신 중에 한 일종인데요. 사이노 마이크로시스틴 LR 같은 경우에는 1ppb로 10억 개 중에 하나만 있어도 우리 인간에게 해를 끼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녹조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물질 마이크로시스틴은 청산가리보다 100배나 강한 독성을 지녔다고 합니다. 환경부는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4대강의 녹조 경보는 대부분 미발령이었습니다. 단장님께서는 현장에서 녹조의 심각성을 어느 정도로 지금 판단하고 계세요? 지금 낙동강 구간에서는 최대값이나 이런 걸 보면은 좀 좋아지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좋아졌다고 해서 제가 심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녹조 상태가 작년보다는 조금 좋아지셨다고 하지만 제가 괜찮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현장에서 이건 좋다고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진 않거든요.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 강이, 4대강이.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국민들이 이게 4대강 녹조가 좋아지고 있다라고 믿을 수 있느냐. 제가 괜찮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았고요. 네. 어쨌든 제가 객관적인 측정 수치를 말씀드린 거고요. 환경부는 어떤 방식으로 녹조를 측정하고 있을까요? 환경부 녹조조사팀을 동행 취재하는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눈앞에 취수장이 보입니다.
그런데 환경부 조사팀은 취수장 앞으로 가지 않고 오히려 상류 쪽으로 방향을 틀어 배를 달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저희들이 그냥 생각하기에는 여기 이제 저 취수원이 여기 있으니까 이 근처에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보니까 위로 한참 올라가셔가지고 근데 딱 그 지점을 정해서 하는 이유가 뭐 어떤 건지. 아, 예. 저희가 이제 유하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예, 예. 물이 흘러서 내려가는 시간인데 저희가 분석에 소요되는 시간이 한 2, 3일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아. 그래서 그 물이 흘러서 저기까지 이제 치수 앞까지 내려가는데 한 2, 3일 정도가 소요되는 지점. 아. 우리는 환경부 채수 지점과 시민들이 마시는 취수장 앞 강물의 녹조 독성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실험해봤습니다. 대구 시민 58%가 마시는 매곡 취수장 앞 강물입니다. 부경대 이승준 교수팀이 독성 실험을 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환경부가 측정하는 지점, 매곡 취수장 상류 지점의 독성은 0.11 ppb. 반면 실제 취수장 앞의 독성은 무려 435 ppb. 측정치가 무려 3,954배나 차이가 났습니다. 환경부 측정 지점과 실제 취수장 앞 독성 농도 차이가 심각하다는 것을 확인한 제작진은 낙동강의 나머지 녹조 경보 조사 지점도 직접 측정해 보기로 했습니다. 환경부가 물을 뜬 곳은 녹조가 없어 불검출로 나오거나 독성이 미미한 반면 영남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하는 해평, 칠서, 물금메리 등 취수장 앞의 물에는 독성 물질 농도가 높았습니다. PD수첩 방송을 본 영남 지역 주민들은 환경부의 조치에 분노했습니다. 완전 어이가 없죠. PD수첩에 나오는 걸 보니까 측정 위치도 완전히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하고 그래서 신뢰가 완전히 떨어지게 됐죠. 엄마들이 모인 커뮤니티에는 분노의 글이 속속 올라왔습니다. 너무너무 화가 나서 부정확한 방법을 사용하는 거를 보고 저거는 수질 검사를 은폐하려거나 왜곡하려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녹조의 독성이 농작물에 악영향을 주는 것은 아닐까. 취재 중이던 지난 8월 고령에서 농사를 짓는 곽상수 씨가 직접 실험해보기로 했습니다. 곽상수 씨는 600 ppb의 녹조 독성이 함유된 낙동강 강물을 퍼서 상추를 키웠습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녹조의 독성이 농작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직접 상추를 심고 낙동강에 있는 녹조가 낀 물을 이제 줘서 이게 과연 안전한가 그런 걸 한번 어떤 결과를 한번 내보고 싶어서 이렇게 작물 재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 교수팀에 녹조 강물로 기른 상추의 독성 실험을 의뢰했습니다. 녹조가 있는 물을 사용해서 그 상추 안에 있는 마이크로시스틴의 이제 양을 측정을 하였습니다.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추에서 마이크로시스틴 67.8 ppb가 검출됐습니다. 상추 대여섯 잎을 먹을 경우 하루 허용치를 초과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나온 값이 67.8 ppb가 검출이 되고 그 마이크로시스틴 LR, RR, YR이 다 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이제 상추 를 기를 때 어떤 물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이제 상추 안에 마이크로시스틴이 농축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실험입니다. PD수첩 방송이 나간 뒤 환경부 장관은 녹조 채수 지점과 독성 실험 방법을 개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취수구 위치에서 한 2km 정도 위치점에서, 그러니까 강의 흐름이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미리 예고를 하자, 그러니까 예보 경보의 차원에서 거기서 하고 있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해당되는 취수구 위치에서 원수의 상태를 반드시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그거는 네. 거기에서 하더라도 취수구 위치에서 추가적인 채수가 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할 필요하다고 예정입니다. 생각하고요. 낙동강과 금강의 경우도 물놀이 시설 있지 않습니까? 물놀이 중에 물을 마시거나 에어로졸 형태로 인한 위험, 이게 지역 국민 건강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먹는 물은 그래도 정수 과정을 거쳐서 하는데 친수활동 구간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조류 관련한 데이터를 정확하게 드리고 친수활동이 가능한지 안 한지를 빨리 판단해서 그걸 만약에 안 되면 못하게 한다든지 하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측정 지점도 늘리고 더 많이 공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녹조 경보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장관의 약속은 지켜지고 있을까? 환경부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제도 개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장관님 말씀하셨던 사항들 있잖아요. 네. 국회에서도 저기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검토를 거쳐가지고 좀 할 예정입니다. 아, 그러면 아직까지는 검토 단계이고 아직은 안 바뀌었다 이 말씀이실까요? 네, 왜냐하면은 이런 건 좀 전문가의 영역이다 보니까 이런 거는 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충분히 반영을 해가지고 네, 좀 개정 검토를 좀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온 거거든요. 또 그 사람 비슷한 사람들 또 데려다가 한다는 게 우려스러운 거죠. 전문가들은 해보니 잘 모르겠다, 내지는 이렇기도 하고 저렇기도 하다 이렇게 분명히 낼 거거든요. 그럼 또 누가 결정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결정도 못한 채 계속 떠넘기는 그런 방식이 될 가능성이 많죠. 4대강에 보가 들어선 이후 10년째 되풀이되어온 녹조의 습격. 시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4대강 사업, 천안함 사건, 검찰개혁, 국정원과 일본 극우 세력의 부당한 거래 의혹, 아동학대와 소수자의 인권 문제, 그리고 부동산과 민생 사기 사건들. 올 한 해도 저희 PD수첩은 우리 시대의 정직한 목격자로서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현장을 지켰습니다. PD수첩이 이렇게 여러 현장을 지킬 수 있었던 건 바로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 덕분이었습니다. PD수첩이 좀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도움이 됐다면 그건 세상에 아직 알려지지 않은 비밀을 용기 내서 제보해 주신 제보자들 덕분입니다. 시민의 권리를 지키고 부정과 비리에 눈 감지 않기 위해 저희는 2022년에도 정직한 목격자가 되겠습니다. 피디수첩에서는 주거형 오피스텔, 아파트에 투자를 성공했거나 계약 당시에 피해를 입은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